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 여러분 그 174페이지의 취소, 그지? 근데 뭐 작년에 취소가 나왔거든. 작년에 그지? 그 취소 할 수 있는 기간, 한번 법률행위가 있었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거 나왔거든. 그럼 작년에 이제 이 무효 취소에 한 개 나오는데, 작년에 취소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효, 그지? 그럼 무효 나오면은, 무효는 뻔하다. 나와봐야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 중에서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그거 잘린다,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어느 정도는, 뭐 맞추든 안 맞추든 어느 정도 그 판세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거 하고. 자, 그래서 그 174페이지 취소부터 한 보면, 어쨌든 그럼 가볍게 보는데, 그지? 174페이지 취소. 그치? 그러면 이 취소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뭐, 요 취소와 구조가 같은 게 뭐가 있노? 어? 해제, 그지? 그 구별하는 거 하고, 그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 뭐 취소에서는 크게 취소 종류는, 취소의 종류,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인, 추인 요건, 네 번째 법정 추인, 그지? 꼭 책에 있는 대로 할 필요 없다. 무조건 여러분은 뭐, 이게 책이 교과서라고 하는데, 이 교과서 아니거든. 그,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정식적으로 대학 교재는 민법 다 하면은 책 분량이 만 페이지도 넘거든. 근데 이게 교과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법정추인인데, 여기서 이제 잘,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 취소해서 또 나온다면은,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소급표 있는 거와 소급표 없는 거. 요거 가지고 낸대, 이게.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한 개 찍으라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요거. 거꾸로 가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취소와 해제인데, 취소는 일단 유효. 그래서 요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해제, 역시 해제도 일단 유효. 응? 해제 의사표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갔다, 예? 아,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럼 구조가 똑같잖아요. 뭐 하고? 취소하고, 해제하고, 구조가 같잖아요. 그지?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뭐를 가지고 내노? 공통점, 차이점. 항상 시험은 한 개가 되는 게 없고,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나온다 했죠. 항상 그지? 그래서 요거는 공통점은 유효한 것을,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무효화시킨다. 어? 소급표. 그 다음 뭐 형성권, 단독행위, 끝. 공통점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뭐 의사표시로 무효화시킨다. 뭐 소급적으로 무효. 그 다음 뭐 형성권 단독이, 이거, 그지? 그럼 차이점은, 요, 취소는, 이런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일반에 다 두루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딱 법정돼 있대, 이게. 뭐 돼 있다? 법정. 법정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고? 법률 규정 나와야지. 무슨 규정에? 법률 규정에 있는 딱 네 개밖에 없다. 민법에서는 딱 네 개. 무슨 능력?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치? 요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그지? 그럼 제한 능력은 저번에 했잖아요. 무슨 갑파?
막가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한다 이거 못한다 이게.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그러면 취소는 딱 몇 개일 때만 한다? 네 개. 그럼 취소 사유가 아닌데 취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갑도 취소 사유가 아닌데 취소 의사표시하고 을도 무슨 사유가 아닌데 취소 사유가 아닌데 취소하기로 몇 쪽이? 양쪽이 다 취소하기로 해도 유효 무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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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유가 아닌데 취소 사유가 아닌데 그럼 취소한다는 말은 자기가 진행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무슨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소해서 무효로 하고자 해도 유효 무효? 유효. 잘 나온다. 다음 문제. 그냥 반드시 취소는 딱 몇 개일 때만 한다? 네 개. 그지? 그 다음에, 그럼 무효가 되니까 여기는 무슨 이득이라는 말 쓴다? 부당이득. 반환인데, 그지? 부당이득인데,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 이제 제한 능력자는 조금 특별해요.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 선악 불문하고 무슨 이익? 현존이 이렇게 한다. 무슨 이익? 현존이. 그지? 그 외에는, 그럼 이제 나머지 차고 사이강박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 이거 악일 때는 현존 이익에다가 뭐까지 붙인다? 이자, 그지? 무슨 자? 이자, 그지? 까지 받은 이익에다가, 악일 때는 받은 이익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선이거든. 그래, 선이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자 없다. 근데 악의 수익자 하면 뭐가 있다? 이자. 그 악의 수익자 이런 말 안 쓰면은 부당이득 하면 원칙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하기 선의지.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부당이득 하면은 뭐 없다? 이자 없다. 근데 뭐의 수익자는?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이렇게 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의하기 선의 그지. 그 이자 안 붙이고 악의 수익자 인터넷 보니까 뭐 천일생 선생님이 이자 없다 했는데 그치?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선이고 악의 수익자는 뭐를 붙인다 막 그런 거에 막 해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논쟁해봐야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선생 시켜주는 대로 하면 되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기 막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할 거 많다. 여러분, 현존 이익은 그럼 받아가지고, 예? 생활비로 썼다.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하는데, 생활비로 썼다. 현존 이익 있다. 와, 원래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걸 그걸 받아갖고 썼잖아요. 현존 이익 있단다. 와. 당연히 있던 만큼 내가 그거 안 받았으면 뭘 가지고 내가 회사 다닌다. 뭐를 가지고? 봉급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뭐를 가지고? 봉급.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비 썼다. 봉급, 월급 그대로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생활비로 썼단 말이지. 그거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원래는 뭐를 가지고 썼을 것인데, 그럼 월급 가지고 썼을 것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생활비로. 그럼 월급 그대로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현존 이익이란다, 이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가지고 썼다? 어디에 썼다? 유흥비로 썼다. 현존 이익 없다. 왜? 일반적으로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사롱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설명할 때는 그거 받아가지고 유형비로 썼다. 현존 이익 없다 이게. 그렇게 한다. 어쨌든 그럼 요거는 아까 있죠. 요거는 뭐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익? 현존 이익. 그 외에는 뭐 선의의 수익자는 무슨 이익? 현존 이익.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데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치? 근데 악의의 수익자는 그 예외다. 그죠? 하여튼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이 우리 중개사에서 시험에 취소해서 이자 붙인다 이런 말로 오면은 악의의 수익자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취소 이자 붙여서 하면 OX, X 오, 되겠습니까? 예, 잘 된다.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근데 반드시 악의의 수익자 해야 뭘 붙인다? 이자. 그런 말 없이고 취소에서는 이자 붙여서 반환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제는 계약에서 특유. 계약에서 뭐 특유. 그지? 계약에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법정뿐만 아니라, 모두 약정. 법정의 해제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무슨 반? 위반 했을 때, 그지? 무조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 할 때는 해제하자.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인데, 요거는 선이든, 선악, 불문, 과실불문, 하고, 무슨 회복? 원상회복. 무조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근데 돌려줄 때는 뭘 붙인다? 반드시 요거는 뭐 있다? 이자. 그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건 법정의 해제, 약정의 해제. 형성권 단독행위일 때는 이자 붙이지만 합의 해제 이런 말 쓴다. 이게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이거는 뭐 없다? 이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뭐 붙인다? 이자 무조건. 되겠습니까?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뭘 붙인다? 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종류는 아까 그럼 결국 이 취소의 종류는 이렇게 나누는 거지. 요거와 요거잖아, 그지? 요거는 우리 어디에 들어있는 거고? 의사표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지? 의사표시는, 자, 그럼 항상 몇 사람 생각해요? 세 사람, 무슨 병? 갑을병. 까지가 있지, 가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유효무효. 유효지. 그럼 만약 갑이 취소권자다. 취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아까 의사표시로 하잖아요. 갑을병 이까지 와가 있잖아 지금 유효잖아 지금 그럼 갑이 무슨 권자면 취소권자면 의사표시 누구한테 하노 을에게 하잖아요 그지 오직 상대방이다 취소 의사표시 하면 무슨 직 오직 상대방 갑이 병에게 취소한다 취소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법은 그럼 오직 상대방에게 취소하는데 지금 취소 의사표시 하면 무효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을이 무효면 병도 유효무효,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게? 근데, 갑은, 제한 능력자 같으면 끝까지 찾아오고, 차고, 사기, 강박은 항상 무조건 선의의 의사표시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취소해도, 선의의 제3자에 가가 있다, 못 찾아오고, 요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찾아올 수 있다. 뭘지라도 제한 능력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찾아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끝. 요거. 요게 취소. 그러니까 요 제한 능력자 취소를 절대적 취소.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 취소 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무슨 적 취소? 절대적.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추인요건 들어간다, 이게. 무슨 요건? 추인요건. 자, 요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요거. 그 외에는 요 제한능증 선악 불문은 현존이 그다음에 뭐 선의의 수익자는 무슨이 현존이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현존이 이게다가 뭐 아야 받은 이익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치 일반적인 거는 이자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악의의 수익자만 이자 있다 여기는 법정 약정 뭐 무조건 뭐 있다 이자 합의 해지에 뭐 없다 이자 합의해지, 이자 나오면 OX, X. 그렇게 한단 말이고. 그런 것만 잘 챙겨놓으면.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일단은 유효. 그지? 유효. 유효인데 이걸 무슨적 유효로 하노? 유동적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 찾으세요 하면 몇 개? 네 개. 그렇지. 오, 잘하네. 저번에 했잖아. 유동. 유동골뱅이 꼭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무효에서 유동적 무효 몇 개? 세 개. 유동적 유효 몇 개? 네 개. 일곱 개를 미확정적인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다 하면 일곱 개 찾는 거다. 되겠습니까? 네, 그거 하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 유효지만 왜 유동이고 무효가 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럼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그지? 유효잖아, 그지? 유효잖아요. 그럼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그럼 결국 누구 손에 달렸노?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뭐 무효.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 유효지. 근데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추인이란 말씀이다. 예? 무슨 인? 추인. 추인은 언제부터? 의사표시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막 책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책 내용 설명하는 거 필요 없고, 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선생이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가, 이걸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잖아. 무슨적 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무효로 하는 게 뭐? 취소. 확정적 유효 뭐? 추인. 그지? 무슨 인? 추인. 누가 추인하노?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건자? 취소권자가 바로 무슨 건자? 추인권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민법의 취소권자 140조에 아까 제한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그 다음 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 네 번째 승계인 이렇거든. 요거 가지고도 가끔씩 내는데, 자, 그럼 여기서 대리인은 여러분 저번에 좀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인 하면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원칙이지, 그지? 법정 대리인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취소하려면 넉자, 무슨 수권? 특별 수권. 그럼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무슨 권이 있다? 취소권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무조건 되고 특정 승계인도 된다. 이것도 어렵다, 이게 원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럼 자, 제한 능력자가, 무슨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 법률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되노? 법정 대리인이 해야지, 그지?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많이 뭐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그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러면 유리하면은 어떻게 하고?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 뭐 하고? 그렇지. 잘하네. 이제 그런 게 돼야 되게. 그러면 이제 자, 근데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취소하는 거는 무슨 옷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제한 능력자가, 지금 제한 능력자는 왜 취소할 수 있나? 약간 뭐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냥 시장용으로 하면 약간 무슨 빵? 띨빵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제 보하기 위해서. 그럼 제한 능력자 띨빵한 상태에서도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는 못 한다? 추인 못 하지. 그럼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하는데 뭐는 못한다? 추인. 근데 법정 대리는 항상 자유롭게 뭐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뭐 추인. 근데 이 법정 대리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법정 대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당사자 본인. 그러면 내가 차고 사기 강박 당했습니다. 띵.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뭐.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띵한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 띵한 상태에서 추인한다.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가 되고 난 뒤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에 추인해야 된다, 이게. 추인하려면은. 그러면, 자, 취소는 띵, 정상, 다 할 수 있지만, 추인은 항상 언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걸 뭐냐면은,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좀 띵한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 한다. 추인은 언제?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그걸 넉자 꼭 기억한다. 취소 원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무슨 원인? 취소 원인이 뭐? 끝난 후에. 끝난 후에. 또는 취소 원인이 뭐? 소멸 후에. 그죠?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같은 말이지, 그지? 자, 요 말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라는 말은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누가? 당사자. 법률행위 한 당사자. 제한 능력자 같으면 뭐가 되고 난 뒤에? 여기. 뭐가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뭐가 되고 난 뒤에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차고 사기 강박에서 그렇지 차고 사기 강박에서 뭐 빨리 벗어난 후에 벗어난 후에 뭐 해야 된다 추인 이렇게 끝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이렇게 한다 예 요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띵한 상태에서 뭐만 할 수 있고 취소만 할 수 있고 뭐는 못한다 추인 누가 하는 경우 당사자 법률행위 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하려면은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끝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요 상태에서는 만약에 취소 안 했으면 뭐도 할 수 있고 빨리 취소도 할 수 있고 뭐도 추인 자, 그럼 좋다. 취소는 당사자, 주어 앞에 당사자는 법률행 당사자 본인은 취소, 요거를 뭐라 하면 취소 원인이 뭐 전이라도 종료 전, 종료 후 가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끝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맞습니까? 예, 그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앞에 뭐가 중요하노 주어가 중요하지 앞에 만약에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나오면 언제든지 취소 언제든지 추인 됐습니까 그 다음 앞에 누가 오면은 빨리 당사자 법률행위 한 당사자가 오면 됐습니까 취소는 무슨지 언제든지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 끝난 후에 추인 그치 근데 앞에 주어 당사자는 이런 말 안 쓰고 아무런 말이 없이 나오면 당사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추인은 뭐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게 의뢰이냐면은 이런 문제부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거기 그 179페이지에 대표이지에 한번 갑니다. 찾습니까? 예. 갑은 결혼 예물을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뭐 했다? 매도했다. 그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그럼 이건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딱 읽을 때 그게 빨리 느낌하지. 그거 못 잡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갑을 병천까지 가가 있다. 후에 그것이 진품임을 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무슨 직? 상대방, 누구에게? 을에게만. 그렇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취소하면은, 그러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노? 병, 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찾아올 수, 오려면은, 다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럼 병, 정이 뭐라야? 악이라야 누가 찾아올 수 있다? 갑. 병과 정이 모두 뭐라야? 악이라야. 그럼 병이 선이고 정은 악이면은, 앞 사람이 선이면은 유효죠? 병이 선이면은 뭐? 유효죠? 그럼 뒷사람은 정은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유효죠. 그럼 못 찾아오는 거지.
그럼 만약에 갑이 찾아오려면 조건이 뭐 병정 모두 뭐라야 악이라야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또 문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는 무슨 직? 오, 직, 무슨 방, 상대 방, 그지?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그게, 181페이지 가서, 그, 추인. 추인, 그 143조 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아까 요 네 명,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하고, 그 다음 뭐 대리인, 그 다음 승계인 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뭐 못한다? 뭐 취소 못하고 전조의 규정은 전항해 뭐한다? 존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다시 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추인요건, 추인요건 144조. 자,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된 후에 소멸, 취소 원인이 중요하죠, 뭐 후에?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앞에 주어 생략되어 있죠. 뭐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구일 때? 당사자. 근데 만약에 거기에 1항에서 잘 나오는 게 앞에 뭐가 나오면 틀리노? 법정 대리인이 나오면 틀린다. 법정 대리인은 항상 여기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고출치고 그 다른 말로 고치면 정상이 되고 난 뒤에 그러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앞에 그 144조 1항 앞에 법정 대리인은 나오면 OX, X. 그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법률행위를 한 본인이 무슨 접, 직접 추인할 때,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2항 바로 나오죠.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됐네. 자, 다시 일반 추인은 아까 했죠. 당사자가 하는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끝난 후에, 소멸 후에, 종료 후에 뭐 한다? 추인. 앞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어 생략되어 있다. 누구? 당사자.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자,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추인하잖아요. 어떻게 돌아온 상태에서? 응, 돌아온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추인하는데, 아, 내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뭐 한다? 추인한다는 걸 뭐, 알고서 해야 된다.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뭐 추인한다 하는 거.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뭐 하고서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뭐 하고서 알고서 행사. 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중요하다. 뭐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뭐 한다? 추인한다? 하는 건 뭐 하에? 인식하에. 완전히 뭐, 제정신이 돌아와야, 그지? 그럼 제정신이 돌아, 지금 정상 확실하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유효로 한다? 하는 게 돼야 된다고. 알고서 뭐한다? 행사. 그럼 모르고서 추인한 경우는 제정신 돌아와도 뭐하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추인했다.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하고서? 알고서. 요 두 개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무슨 추인? 일반 추인. 일반 추인은 어쨌든 누가 하노? 간단하게. 누가? 당사자 또는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늑자 무슨 표시 의사표시로 내가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뭐하겠다? 추인. 그럼 자, 당사자는 항상 추인하려면 요 늑자 뭐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이게 돼야 된다, 그지? 맞습니까? 자,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 들어가는데 무슨 추인 들어가는데? 법정 추인. 법정 그러면 아까 일반 추인은
일반 추인은 무슨 표시로 했노? 빨리. 의사표시로 하는 거지, 그지? 어? 취소권자가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법정 추인은 아까 요 취소권자가,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뭐 행위 하면은 요런 추인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거, 이걸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란다, 이게? 누가? 빨리. 취소권자가, 다시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요 행위. 몇 가지 행위냐면 여섯 가지. 행위 하면은 뭐, 무슨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추인 의사표시 있은 걸 보고 무슨 정류요가 된다? 확정적 유효. 그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그래서 거기에 여섯 가지가 어딨냐면 그 183페이지 법정 추인 있잖아. 그지? 그 앞에 그러면은 그 여섯 가지는 자 1, 2, 3, 4, 5, 6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법정 추인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여러분 표현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방. 요것도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예? 무슨 방의 신뢰를 보호? 상대방의 신뢰를 뭐한다? 보호. 무슨 방의 신뢰를 보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자, 그럼 요 취소권자가 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자. 취소권자가 채무자다 말이지. 하고 무슨 방이 있다? 빨리. 상대방이 있습니다. 무슨 방이 있습니까? 상대방. 자, 취소권자가 무슨 자입니까? 취소권자가 무슨 자다? 지금 채무자. 취소권자가 무슨 자? 채무자. 뭐 이행 안 하려면은 다시 뭐? 금방 뭐래노? 이행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노? 취소하면 되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자, 취소권자가 채무자다. 이행하기 싫다. 어떻게 하면 되노?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한단 말이지. 이행을 하게 되면 무슨 방은? 아, 저 사람이 뭐 하지 않겠구나.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빨리 취소할 수 없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추인이다. 이런 말이지. 그럼 그 앞에, 지금 그 앞에 1, 2, 3, 4, 5, 6 앞에 전부 다 주어 뭐가 들어가야 되노? 취소권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다는, 1번, 이행한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4번은 경계는 계약입니다. 경계는 무슨 약? 계약.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계약이라는 말 안에는 뭐라는, 항상 계약이다 하면은 계약이라는 말 안에는 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까? 합의. 그럼 지금 취소는 왜 취소합니까? 지금 취소는 왜 취소하노? 하자가 있다. 하자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자꾸 이게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완벽. 무슨 벽? 완벽. 근데 하자가 매우 크다, 무효. 하자가 조금 작다, 당사자가 뭐 삼지 않으면 그대로 뭐하다? 그게 취소다. 근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 뭐 삼으면, 문제 삼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무효, 없었던 거로 된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막 이게 법 과목을 처음부터 이게 4년 동안 이게 법대다면 체계적으로 하면 이제 금방처럼 그런 것도 하거든. 하자가 매우 크다, 뭐다? 무효. 그걸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하자가 매우 크면 뭐? 무효. 하자가 적다. 당사자가 뭐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으면 뭐? 유효. 문제 삼으면 뭐? 무효. 그럼 문제 삼는 걸 뭐라노? 취소.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그 여기에 합의, 계약 하면 뭐? 합의. 합의한다는 말은 하자를 뭐 삼지 않겠다? 오,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경계도 계약,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체, 만약 구채무에 하자가 있는데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합의한다는 말은 구채무 하자를 뭐 삼지 않겠다. 문제 삼. 그 이 계약,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경계라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번, 담보제공. 담보제공 안에도 뭐라는 말이 들어있노? 계약. 담보로 담보제공하려면 설정계약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무슨 계약? 설정계약 하니까 뭐라는 말이 들어있노? 합의 하니까 뭐 삼지 않겠다. 문제. 그래서 자, 3번, 4번 묻고,
몇 번 묻고 3번, 4번은 앞에 뭐 합의 이런 게 들어있고. 근데 여러분 또 뭐 했냐면은 여러분 1, 2번하고 5번은 시험은 뭐가 잘 나오냐면 2번하고 5번이 잘 나온다. 이게 몇 번이? 2번과 5번인데 여러분 이 만약에 2번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자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다는 말은 자기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뭐 이행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2번하고 5번은 반드시 앞에 주어 취소권자가 와야 되고 무슨 방위? 빨리 자, 다음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취소권자에게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반드시 앞에 무슨 권자가 와야지. 취소권자가 와야지 2번과 5번 앞에 무슨 방이 오면은 상대방이 오면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 그치. 그거 짱짱짱. 나왔다! 2번, 5번이다, 뭐. 나오면 법정 추인 나오면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럼 다시. 그러면 다시 요 제한 능력자가 아까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 채무자다 말이지. 제한 능력자가 무슨 자? 채무자. 뭐 할 수 있노?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이행했습니다. 취소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여전히. 그럼 제한 능력자가 언제 이행하면 취소 못 하노? 늑자. 아까 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그럼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당사자는 뭐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소멸 후에 해야 된다. 다시 그럼 머릿속에 다시 무슨 추인이나 일반 추인 법정 추인 취소 예 추인 나오면은 앞에 무조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늑자 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되겠습니까? 뭐가 되고 난 뒤에 뭐가 되고 난 뒤에 빨리 정상 무슨 원인 취소 원인 뭐 후에 소멸 후에 이행 청구한다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 그러면 제한 능력인 동안에 뭐 자기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청구해도 법정 추인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자 요건이 중요하죠 시험은 뭘 가야 된다 빨리 요건 무슨 건 요건 자 일반 추인은 당사자 뭐 넉자 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고 법정 추인도 당사자가 여섯 가지 행위인데 언제 여섯 가지 행위해야 법정 추인 되노 빨리 역시 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요 파란 거 일반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근데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자기가 취소권자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이행했단 말이지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이행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다 상대방 아 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 믿고 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는 제도다 하는 이유는 자 일반 추인은 다시 당사자 뭐 넉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근데 법정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짱짱짱 누구의 신뢰를 보하다 보니까 상대 근데 요 자기가 취소권자인데도 모르고 이행했다 근데 누구는 취소권자인 줄 알고 있다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이행을 하니까 아 상대방 저 사람은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라고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요 법정 추인은 역시 일반 추인하고 똑같이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소멸 후에 하여야 하고 근데 요 두 번째가 중요하다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뭐 알고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게 다르다 요게 짱짱짱 요게 포인트다 말이지 그러면 법정 추인 딱 나오면은 아까 몇 번 2번 5번 하고 요거
2번, 5번 하고 요거 요거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일반 주인이든 법정 주인이든 소멸 후에 되겠습니까? 끝. 그거 기억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85페이지로 가서 취소권의 소멸로 가는데 무슨 권의 소멸? 취소권의 소멸인데 그다음에 또 그죠? 그다음에 또 184페이지 그 아까 그러면 그 법정 주인은 아까 취소권자가 몇 가지 행위 한다 빨리 여섯 가지 행위하면은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하는데 그것도 그 여섯 가지 행위하면서 뭐 이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이할 나는 뭐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제기하겠다는 건 이를 유보한 상태에서는 법정 주인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184페이지 뭐 이유부가 없을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첫째 줄 법정 추인 사유 여섯 가지 행위하면서 취소권자가 이를 유보한 경우에는 뭐를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유보 없이 몇 가지 행위해야 된다 빨리 여섯 가지 몇 가지 여섯 가지 하면 무슨 추인 법정 주인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럼 법정 주인 행위하면은 무슨적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지? 그 다음에 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 바로 뭐, 추인권 행사 기간이지. 그 기간 땡땡땡 지나버리면 유효한 거로 뭐, 확정되니까 추인 필요 없잖아요. 그게 저번에 나왔잖아요. 그거 185페이지. 취소권의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콤마 찍고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에 한 개 또는이다. 밑 오면 안 된다. 둘 중에 몇 개? 한 개 하는 거. 그거 잘 그다음에 요 취소권의 소멸 그 줄 당겨 가지고 법조문 줄 당겨 가지고 제척 기간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고 땡땡 해가 법원 직권 조사.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고 법원 직권 조사상이다. 그거 잘 낸다. 무슨 조사상이다? 법원 직권 조사.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판례가 고있네. 밑에 판례. 쭉 내려와서 판례. 첫 번째. 둘째 줄. 제척 기간으로서 제척 기간이 도가인지 여부는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취소 끝내는데, 저희 시간, 이런 거 취소가지고 막, 한 시간씩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 원래는. 근데, 까먹어버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그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가? 법원이, 어떻게? 직권으로 고려. 또는 뭐, 조사하는 거. 이걸, 요거, 어떤 게 있냐면, 금방. 무슨 기간? 제척 기간. 무슨 기간? 제척 기간.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금방. 아까 취소권 행사 기간. 취소권 행사. 여러분, 취소권 행사 기간, 이건 다른 말로 추인권 행사 기간 같은 말이지, 그지? 법률행위가 있었 날로부터, 법률행위는 뭘 법률행위라노? 빨리, 계약.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 여러분, 추인할 수 있는 날 하면 두 개다. 당사자는 아까 늑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3년,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 추인할 수 있잖아요. 법정 대리는 안 날로부터, 당사자가 법률 행위한 걸 안 날로부터, 그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요거 하고 잘 내는 게 요거 취소권 행사 기간하고 제척 기간, 법원 직권 조사 됐습니까? 직권 조사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기간 형성권
해제권 행사 기간 몇 년? 10년. 형성권. 형성권 제척 기간이거든요, 이거. 몇 년? 10년, 이거. 무슨 건? 요 두 개의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아니고. 그럼 형성권 제척 기간은 무조건 법원 직권 조사. 그 다음 요거하고 또 잘 내는 게 요, 여러분 취득쇼에서 몇 년? 20년. 그럼 처음 시작하는 점을 뭘 한다? 기산점이라고 그러거든. 취득쇼의 시작점. 취득쇼의 기산점. 취득쇼의 무슨 점? 기산점. 요것도 법원의 직권조사.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과 뭐 없이,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그치? 요거. 하고 세 번째. 여러분, 위약금이, 계약금에서 위약금이 부당이 과다. 부당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이건 책에 없어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번째, 관습법. 요 네 개 꼭 기억한다, 이게. 요거는 법원으로, 직권으로 고려. 요거 하고, 지금 칠판에 적는 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어디에 없어도? 있다, 없다? 있다. 흩어져 있는,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다, 이게. 문제 풀이할 때 저거 굉장히 잘 출제하고, 많이 나오면, 아까 그럼 취소에서는 나오면, 아까 뭐 나온다 했노? 이제. 요거 가지고 낸다. 취소는. 그 다음에 또, 그럼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주장 또는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거. 이건 주장해야 되는 거. 요거, 소멸시효. 그래서 여러분,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다르다, 이게. 무슨 시효와? 와, 소멸시효는 다르다, 이게. 예. 여러분,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는 똑같이 어떤 권리 행사 기간인데, 다른 선생님한테 묻지 마라, 이게. 응? 됐으면,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 행설수술 하는 선생님 많다. 묻지 마라, 이게. 가르쳐 주는 대신에 묻지 마라고. 제척 기간하고, 응? 소멸시효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똑같이 일정한 기간 안에,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점이, 권리를 뭐,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어? 기간 안에. 근데 요거는 땡. 요거는 땡 지나면은, 요거는 땡 지나면은 확정. 기간 내에 권리 행사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인데, 요거는 땡 지나면은 무슨 정? 확정. 이건 제척 기간. 요거는 땡 지나면 무슨 것? 깨끗 소멸시효. 요건 천일생 특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소멸시효 기간은 몇 개가 있노? 다섯 개가 있다. 20년짜리, 어?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다섯 개 있거든. 이 시험에 안 나오고. 상식. 20년은 물건. 물건은 용인 물건.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몇 개?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계놓고 몇 년간 안 쓰면은? 20년간 안 쓰면 무슨 것? 깨끗. 말소 등기 없이 깨끗. 무슨 등기 없이? 말소 깨끗. 그 다음에 10년은 채권은 몇 년? 10년. 이런 상사 채권은, 상법의 적용받는 상사 채권은 몇 년? 15년. 그 다음에 3년, 1년,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3년, 1년 막 예우는 게 아니고, 이 사법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우는 게 아니고, 어떤 막 앞대가리 중간에 이런 거 예우는 게 아니라고, 원래. 쭉 무리가 있는 건 특징이 있거든. 요거는 가방줄, 금방 뭐래노? 기술, 자격 3년.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 몇 년? 1년. 또 개똥으로 생각하는 거 몇 년? 1년. 음식비 몇 년? 1년. 술값? 그렇지. 됐습니까? 변호사 수임료 몇 년? 와. 기술, 자격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미용사 파마 대금? 그렇지. 잘하네. 공인중개사 수수료? 잘하네. 그래 안 하네. 이런 거는 막 여러분 등기도 마찬가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등기에 막 많잖아요. 많을 때는 안에 자세히 봐봐라 이게. 공법도 특히 그렇거든. 공법 막 여러분은 막 여우잖아요. 그 터득만 하면 공법 제일 식돼 있잖아요. 민법은 막 바꾸지만 이런 거는 뭐 제일 쉬운 거지. 한 개 딱 밖에 없잖아요. 딱 있거든. 공인중개사 수수료 몇 년? 미용사 파마 대금? 그렇지. 왜? 기술 자격. 수공업자가 만든 제품 대금 몇 년? 왜? 기술 자격. 그렇게거든. 그럼 뭐, 학원 수강료? 그렇지, 1년. 와, 학원 개똥으로 생각하거든. 진짜, 교수님. 개똥으로 생각하냐, 학원은. 수강료 1년. 1년만. 이게 이제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안에 규칙이 있거든. 그런 걸, 그럼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고 제척 기간도 마찬가지다. 아까 그럼 취소권은 왜 제척 기간이냐면은 요 기간 안에 취소해야 되고 요 기간 땡 지나면은 취소권 행사할 취소권 뭐하고 소멸하면서 무슨 정 확정적 이유로 무슨 정 확정 그래서 제척 기간이지. 그래서 여러분 공법상의 이재기가 나오잖아요. 공법상의 이재기가 나오면은 소멸시효입니까 제척 기간입니까? 제척기간이지. 아까 이재기기간은 이 기간이 땡 끝났다 그럼 유한거로 무슨 정 확정 그렇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다른 선생님한테 묻지 마라. 함으로 뭐 권리 원래는 이제 막 이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어쩌고저쩌고 막 하거든. 그런 말 딱 함으로 이미 그런 가짜. 또 요게 천생 특허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천생이가 딱 그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에 가면 처음부터 무슨 것 깨끗 무슨 시오 소멸시효.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건 뭐? 소멸시효. 확정되면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럼 이건 취소권 행사기간도 뭐?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이지. 그 기간 안에 취소해야 되고 그 기간 땡지라면 유한거로 뭐? 확정되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취소하고 똑같은 게 해제. 잘 나온다면 좋 두 개. 저 말고 많은데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소멸시효는 법원의 직권. 요거 유치권. 하고 동시행항변권 잘 나오잖아요. 그지? 동시행항변권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주장하면은 요거는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상한급부 판결.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용 판결 뭐 이런 거지. 주장하면은 주장이 있어 주장 원용 같은 말이다. 이 있으면 상한급부 판결. 그다음에 사실인관서도 이런 거. 요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굉장히 문제 무슨 풀이 할 때 중요하다 문제 풀이 요거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소급효 있는 거와 소급효 없는 거 내기니까 시험 문제 잘 내겠지 그게? 근데 저거 잘 나온다 법원 직권 조사 자 그 다음에 요 소급효 있는 행위 소급효 있는 행위인데 됐습니까? 뭐 있는 행위? 소급효 있는 행위 나온다 취소 그럼 작년에는 책에 있는 거 나왔잖아요 취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이고 그러면 이제 작년에 책에 있는 거 나오니까 만약에 취소해서 또 나오면 요거 나온다 뭐 있는 행위와? 소급효 있는 행위와 소급효 없는 행위 소급효 있는 행위 많건데 근데 이제 많은데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것만 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오리지널 취소지. 이건 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취소.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또 만대, 뭐, 요거는, 어? 실종 선고의 취소. 이건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예를 들면. 무슨 선고의 취소? 실종 선고의 취소. 그지? 뭐 실종 선고하면 사망구수로 되거든. 망구로 됐다? 사망구로 됐는데,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예를 들면, 근데 했단 말이지. 근데 한 몇 년쯤 지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무슨지? 아버지 하고 사로 돌아왔다, 이게. 됐습니까? 그럼 실종 선고를 뭐 하면,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죽지? 그렇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지. 실종 선고하면 무한고로 됐는데, 사망고로 됐는데, 한 십몇 년쯤 지나가지고, 무슨지? 아버지 하고서. 그럼 처음부터 뭐 하지 않은 것처럼, 죽지? 하는 것처럼.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런, 또 많거든. 뭐, 이게, 많고, 그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까 그거, 우리, 아까 질문했잖아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이건 유효 부분만 유효. 무슨 부분만?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는데, 언제? 무효 승립시로. 뭐해서? 승립시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뭐? 유효. 유효부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잘 내고.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 있노? 유동적 무효. 금방 뭐래노? 유동적 무효. 몇 개 있노? 빨리. 세 개. 추인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추인이나 안 가는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잘 나온다, 요거는 그냥, 아까 그냥 맛배기로 한 거고, 이거 말고 많은데,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요거.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또 뭐가 있노? 또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법상의 취소는 거의 대부분 소급표 없는 취소다. 뭐 없는 취소? 소급표 없는 취소. 여러분, 여기에서 적겠지만, 여러분, 혼인의 취소 이렇게 했습니다. 뭐의 취소? 혼인. 가족법상의 취소는 성질상 복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 3명 낳았는데 살다가 혼인, 예를 들면 취소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 되잖아요. 아이 몇 명 나와 있는데 밀어야 되는데 들어간다 늘었나. 안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없는 취소? 소급표 없는 취소다. 뭐의 취소? 혼인의 취소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취소 중에 유일하게 그 취소, 그 이제 학설의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혼의 취소는 소급표 있는 취소, 가족법상 취소 중에 학설 대립이 있는데 뭐의 취소? 이혼. 뭐 하자? 헤어지자. 지겹다. 바꿔보자. 무슨 케이? 오케이. 뭐 잘못해? 오케이. 이혼했거든. 했는데, 가면 이제 남자는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보니까, 그 남자가 그 남자, 그 여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명관? 구간이 명관. 다시 합치자. 무슨 K?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이혼이 없었던 것처럼. 학설의 대립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족법상의 취소는 전부 다 뭐 없는 취소? 소급. 왜? 성질상 복귀가 안 된대. 아까 대표적인 게 무슨, 뭐의 취소? 혼인의 취소. 근데 대부분은, 이거 가족법상의 취소는 뭐 없는, 소급표 없는 행위인데, 그 중에 또 뭐, 가족법 중에서 소급표 있는 게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뭐, 이혼의 취소. 그는 처음부터 뭐가 없었던 것처럼, 이혼이 없었던 것처럼. 그지? 있거든. 그건 다, 그게 뭐, 바꾸면 좋을 것 같아도 더 힘들다, 다시. 그지? 명심해야 된대. 바꾸면 좋을 것 같아도. 선생님 한번 바꿔봐서, 아닙니다. 책에 그래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여러분 공동 소유 공유에서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거든. 뭐 없는 행위, 소급이 없는 행위인데, 근데 무슨 상속 재산은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지금 요거 빼고 1, 3, 4, 5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 공동 상속 재산의 분할. 공동 상속 재산은 공유로 보는데, 공동 상속 재산의 분할은 언제 피상속자의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했어. 각각 단독 소. 요거 요거 빼고 네 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없는 소급표. 이거 말고 많다. 많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것만 제가 적은 거지, 그지? 생각나고 하는 거 지금 생각나고. 뭐 소급표 없는 행위, 소급표 없는 행위는 아까 했죠, 성질상. 응? 여러분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대표적인 건 뭐 미성년자 피피 한정 후견인 피승. PP는 몇 세 이상 중에서, 19세 이상 중에서 제한 능력자로 만드는 걸 저번에 뭐 PP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법원에 뭐가 있으면 선고. 그러면 자, 아무리 또라이 상태에서도 능력자 제한 능력자 능력자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선고 받으면은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이제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됐잖아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대 이게.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와도, 아무리 제정신으로 돌아와도 제한 능력자 선고의 뭐가 있어야 된다? 취소.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PP는 선고로 시작해서 선고로 끝난다. 선고 받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 그러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럼 선고를 뭐 했다? PP 선고를 뭐 했다? 빨리 취소. 뭐 했다? 취소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무슨 자? 능력자. 그지? 그거. 그래서 피한정후견 선고의 취소. 피한정후견 선고의 취소. 피성년 후견 선고의 취소는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취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무슨 효과 없다? 소급효과 없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잘 나오진 않지, 그지? 설립 허가의 취소. 그럼 법인 설립 허가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허가 했단 말이지. 했는데, 뭐도, 마약도, 거래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범죄단체 같다. 허가를 뭐 했다? 취소. 지금까지는 법인으로서 있다가, 이제 다시 뭐, 없었던 것으로. 됐습니까? 이건 전부 다 뭐 없는 취소. 소급표 없는 취소. 그 다음 또 아까 있는 거 하는 거 뭐의 취소? 혼인의 취소. 그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건 또 취소라 해서 전부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요거는 이제 하고,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무효행위의 추인. 저번에 했죠. 무슨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하면은, 통정은 진짜 의사표시가 없대잖아요.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무효행위 추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여러분, 요 조건의 성취. 조금 있다가 일단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한의 도래. 이건 다 시험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의 도래? 조건은 성취하면 언제부터? 때부터. 기한은 도래. 때부터. 그런 거. 지금 됐습니까? 예. 맞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분할. 무슨 재산의 분할? 공유재산의 분할. 요거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이건 전부 다 뭐 없는 행위? 소급표 없는 행위. 꼭 나온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기억해놔야 되는데, 이게. 요거 하고.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하고. 자, 그 다음. 쉬어야 되는데, 그죠? 끊으려니까.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시작이. 요거 하고. 책이 없다. 좀 나오고. 또. 저거하고 똑같은 게 민법상 추인.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상? 민법상의 추인. 몇 개 있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고 해서 똑같은 취소가 아니라는 거지.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 그러거든. 선생님 법률 용어만 따로 해갖고 공부합시다. 안 된다. 법률 용어 한 개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돌아가는 무슨 템을 알아야 시스템. 그렇지. 취소도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취임. 취임 몇 개 있냐면 세 개. 시험 잘 나온다 이거. 몇 개? 세 개. 자, 그러면 이제 한 거. 자, 간다 이제. 무효행위 취임. 무슨 행위? 무효행위 취임. 이거는 무효행위 취임 넣으면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108조 통정. 그럼 또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 와 무효.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럼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전혀 얻는 거. 새로운 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응? 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그지? 요거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뭐 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임. 다 다르다고, 취임 쓰는 게. 그래서, 선생님, 취임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은,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오리지널이거든. 뭐 하지 않는 거. 취소하는 사람이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 취인이라 한다. 그런데 그게 한 부분이지. 전부 그럼 또 선생님 또 다른 데서도 취인 나오는데 그때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니지, 그지? 그래서 막 이렇게 민법은 용어를 그냥 단순하게 물으면 힘들다. 다 다르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일단 무슨적 유효를 빨리 무슨적 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뭐 취소하면은 뭐 무효, 추인하면은 언제부터 빨리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지? 요게 뭐 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예? 그다음에 요 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요 세 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게 무권대리 행위의 취임은 일단은 뭐 무효 무슨요 무효 유동적 무효 무효인데 뭐가 있으면 빨리 뭐가 있으면 취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빨리 그 자체가 유효 하는 거.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요 세 개 짱짱짱 잘 나온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법률행위 보완.